9월 2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9월 20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이 원주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선거 공약이었던 원주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원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밝히고 지급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버스 운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사태 발생 이후 정상 운행 대비 80%까지 끌어올렸지만 나머지 20%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원주사회복지대축제가 지난 9월 24일 원주시 행구 수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축제는 원주시 지역복지발전에 헌신한 사회복지 유공자 33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 6팀이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해남 우슬 경기장에서 쌀전업농 회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7회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기념식을 열어 국내 쌀 산업의 위기 극복과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쌀전업농 회원과 가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지역 시장, 군수,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민단체 회장 등이 참석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과 사람의 교감, 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최해 3일간 이어졌습니다. 그 양곡관리법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조치할 수 있다, 시장 경리를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사실 그 발동을 해야 될 요건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치를 안 하면서 계속 쌀값이 떨어졌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쌀값이 이제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금 발동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농민들의 한계였던 생각이고. 쌀전업농 전라남도 연합회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와 전남도 연합회 그리고 농협 전남 지역 본부에서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200포를 해남 군수에게 전달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양주시 덕정시장 골목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덕정상인회에서 제1회 별이별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 향상을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덕정시장 생긴 이래 처음 한번 축제를 해보는 겁니다. 요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또 크게 행사를 할 때는 더 좀 발전성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시골의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획된 소상공인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하시지만은 잘 돼서 주민들이 좀 많이 오가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정체된 도시에서 역동적인 그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지역 상권을 활성화되었으면 마음입니다. 지역 상인들과 더불어 각 단체에서도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상권 부활을 기원했습니다. 시장 골목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로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이 축제가 덕정시장을 살리는 불꽃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